늑대랑은 사촌 지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우랑은 먼 친척? 리모델링을 한 지 별로 되지 않아서 뭐 물도 먹고 발도 담그고 노래 부르듯이 서울링을 하죠. 시부터예요. 낙타 늑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육사 박상미입니다. 코요테가 원래는 경사진 곳에 있었는데 좀 낙후되기도 하고 공간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메인 칸인데 굉장히 넓어요. 원래 여기에 늑대가 살고 있었는데 좀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늑대를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됐고 이참에 넓은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옮겨졌어요. 우와, 늑대다!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 친구들은 여우처럼 귀가 뾰족하고 체구가 훨씬 작고 겁도 많고 사육사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얘네들이 경계를 하고 좀 무서워해서 겁이 굉장히 많거든요. 저희가 안 보이면 정해진 각자 위치에서 고기를 먹죠. 여기가 코요테 내실이에요. 아,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모습을 보려면 오후 7시부터예요. 노래 부르듯이 서로 이렇게 막 소리를 내요. 하울링을 하죠. 엄청 활동적으로 뛰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방사장을 굉장히 크게 활용하면서 잘 놀고 있죠.